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.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오늘 아침 8시 27분쯤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.1 지진이 발생한 뒤 충북 지역에서만 약 7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현재까지 뭐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. 흔들렸다, 뭐 진동을 느꼈다, 뭐 이렇게 물건이 좀 떨어졌다, 그 정도고요.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. 충북 괴산군에서 약 160km 떨어진 전북 전주시에서도 건물이 흔들렸습니다. 천정 쪽에 이제 우르릉하면서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하는 순간에 문자 경보음이 와서. 지진 여파에 천안과 대전을 오가는 열차는 운행 중 멈춰섰습니다. 안내방송이 나왔거든요. 지금 현재 지진 발생해서 열차 긴급 정체했다. 30km 이하 서행운행 예정이다. 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충북 제천의 한 대학에선 정전이 발생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며 75명의 학생들이 대피해야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가 흔들렸다거나 침대가 움직였다는 등 지진을 감지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습니다. 네, 진짜 흔들흔들흔들. 한 번 이렇게 막 흔들리더니 멈추더라고요.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으로 인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전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충북 도내 제조기업들 그리고 청주 산단 내 기업체들도 피해 없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